안녕하세요. 장난감 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그레이트 캐논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자, 와, 아주 박스가 아주 큽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그레이트 캐논 X가 있는데요. 이 그레이트 캐논 X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 많이 낯이 익죠? 어떤 로봇 같죠? 바로 태권브이. 삼단아치 하는 태권브이가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 태권브이의 변신 모습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아셔야죠. 태권브이는 다이아클론을 따라 했었다는 거. 바로 이 제품의 원형은 다이아클론입니다. 다이아클론. 자, 다이아클론이 뭐냐면요, 자, 타카라에서 만든 변신 합체 로봇 시리즈예요. 1980년대에 나온 제품인데요. 아주 당시에 혁신적인 변신과 합체를 구현해서 지금도 아주 매니아층이 많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제품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일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무슨 로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글 크루저, 블루윙, 썬더와이어가 자, 세대가 합체한다는 거는 알 수 있겠네요. 여기는 약간 전대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레이트 캐논 X. 처음에 97년도 스마트4에서 만들었고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요, 이렇게 아까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 뒷모습. 워낙에 오래된 제품이라서 조금 빛이 바랬는데요. 빛이 바래서 파랗게 나오네요, 그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합체한다는 거고요. 이 제품은 설명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사이어맨 트리오라고 자, 전대에 있는 제품을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1997년도에 나왔고, 자, 스마트 산업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재밌게도 부산에서 만들어졌네요. 부산에서 만들어졌더라. 이쪽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 위의 모습은 그레이트 캐논이라 써 있고요. 당시 가격이 만원이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만원이었으면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개봉 제품을 꺼내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원래 이렇게 테이프는 떨어져 있었고요. 제가 살 때부터요. 내용물은 미개봉인 것을 미사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아주 올드한 아주 오래돼 보이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속박스까지도 눌었네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자, 여기에 그레이트 캐논 X가 있고요. 무려 로봇만한 전대 자, 레드, 블루, 블랙이 있습니다. 자, 한번 꺼내 볼까요? 자, 꺼내기 전에 옆모습, 아이고, 보려고 했는데 저절로 꺼내지네요. 고맙습니다. 자동으로 꺼내지는 시스템인가 봐요. 자, 여기는 자, 미사일과 주먹도 꺼내주고요. 그러면 각각 전대들의 총과 칼을 꺼내주고요. 여기는 방패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가 아니고 이건 메달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캐논 X.
무려 3단 변신하체입니다. 그레이트 캐논인데요. 여기 있는 주먹을 끼우면 돼요. 미사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레드, 블루, 블랙이 있습니다. 누가 딱 봐도 전대에서 갖다 붙였네요. 근데 이렇게 촌스러운 전대는 처음 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드는요, 레드는 자, 몸체에 뭔가 기계 같은 게 장착되어 있고요. 허리띠도 아주 번쩍번쩍한 금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아주 구성 자체는 아주 풍부한데요. 그러면 한번 작동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총이 있습니다. 총을 쥐고서 팔을 움직이겠는데 움직일 때마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안 돼! 자, 우리 소집가들을 가슴 철렁이게 만드는 부러지는 소리. 다행히도 부러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워낙에 어이구, 이거 뭐 클릭 간절도 아니고 너무 무섭습니다. 총이나 제대로 쥐어주세요. 이렇게 팔을 올릴 수 있고요. 심지어 총이 핑크입니다.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쪽은 또 붙어 있어서 잘안 되네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조금 가슴이 철렁거리긴 했지만요. 무서웠어요. 부러질까봐. 그리고 무릎도 굽힐 수 있지만 설계 미스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총 들고 손지마 손대지마 아, 손들어라. 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총 여기다 옆에다 놓고요.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을 쥐어볼게요. 칼을 쥐고, 얍! 아니, 이거 왜 쥐기만 하면은 옆으로 빠지나? 역시 이것도 약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아마 던지기용인가 봐요, 칼이. 이얏? 이얏? 이렇게 칼 던지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총은 빼고요. 블루를 보겠습니다. 블루. 아, 이 레드의 크기를 볼까요? 레드는 대략 13cm 정도 됩니다. 가로는 한 5cm 정도 되고요. 자, 이번엔 블루입니다. 블루도 역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다르다 뿐이죠. 옆모습, 뒷모습, 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보겠습니다. 자,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총 지어주고, 칼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 하하하하. 엄청 어설프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리로 들어가서 부러질까봐 참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 블랙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도 똑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이제 블랙도 안 잡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그레이트 캐논 X가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대체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선 키를 보겠습니다. 키는 대략 15.5cm 되고요. 자, 그리고 옆에 길이는요. 역시 옆에도 15.5cm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머리는 붙어있네요. 그냥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은 이만큼 움직일 수 있고요. 나머지는 통짜입니다. 발만 이렇게 오리발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변신해 볼까요? 그레이트 캐논 X 세대 비행기로 분리.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날개를 뒤로 해주시고 날개를 옆으로 빼주세요. 자, 빼주면은 자 옆에 팔에 어깨에 꼈던 게 빠집니다. 이렇게 분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기술을 올려주고 다시 이거를 안으로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러기 완성.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여 볼까요? 밑에 바퀴가 있어서요. 이렇게 굴릴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용도인데, 여기서는 굴러가는 용도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엔 2호기를 꺼내볼게요. 2호기, 분리! 이렇게 해서, 이거 뭔가요? 이거는 조립할 때, 뭔가 잘못해놨네요.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조립할 때 잘못되어 있나 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요. 바로 완성!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입니다. 자, 위의 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바퀴가 있어서 역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있어서요. 안에는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따위 없습니다. 다이어클론에서는 여기에 사람을 태울 수 있었죠. 마이크로맨 같이 생긴 애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주고 바로 올려주면 끝입니다. 끝. 땀빠람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여볼까요? 역시 여기도 바퀴가 4개나 있어서 잘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역시 여기에 뭔가 사람 모양의 것은 없고요. 자, 각각 비크 모드 한번 크게 볼까요? 비크 모드는요, 크기가 높이가 3.5cm, 길이가 12.5c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요, 높이가 약 4.5cm, 가로가 5.5c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건요, 높이가 약 3.5cm, 가로가 약 8.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대가 합체하는 그레이트 캐논 X를 봤는데요.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특징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3대 변신 합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또 하나의 장점은 구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자, 단점이 있죠? 바로, 이런 조립의 허술함, 다 벌어진 거 보이십니까? 허술함, 그런 게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요게 조종석인데 조종석에 탈 만한 사람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술함이 좀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태권브이를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가졌다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클론도 가고 싶은데 비싸서 못 가졌어요 하는 분들은 이 그레이트 캐논 X가 대신 옛날의 향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어설프긴 해도 충분히 변신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자,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의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